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분 관련된 킬러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미분은요, 우리가 미분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어떻게 해먹은지 전혀 모르겠던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그리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번 문제도 절대값에 관련된 해석과 그 다음에 절대값 해석과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냐를 묻는 문제야. 사실 내용적으로는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얘기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수가 조금 주어진 숫자가 그런 것처럼 산수가 좀 그지 같긴 하니까 산수에 좀 유념하면서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천천히. fx가 있는데 fx라는 놈 자체가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ln 2x 승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2차함수 gx와 실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2차함수 gx요? gx는 몇 차함수? 2차함수다. k는요? 실수다. k는 실수. k는 그냥 어떤 의미의 실수고 이때요. 주어진 박스 안의 조건은 함수 hx가 있는데 hx는요? 절대값 늘 나오죠. 절대값 gx-f x-k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것은 x equal k에서요 미니멈값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gk를 가는데요 그래? 요 hx 함수는요 x equal k에서 최소값 gk를 갖고 다음에 닫힌 구간 폐구간 k에서 1 뺀 범위에서부터요 k에다가 1을 더한 그 범위에서는요 최대값 2 더하기 ln 루트 2분의 1 더하기 2라고 하는 놈을요 최대값으로 간대. 그렇죠? 이때 g 프라임 k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묻고 있는 문제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는 좋죠. 잘 만들어. 정말 문제는 그렇지? 아무리 봐도 문제는 잘 만드는데 이제 푸는 건 우리들의 몫이죠. 그렇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일단 관심은 여기 있죠. hx요. 그렇죠? hx요. 일단 hx. hx가 지금 절대값이 포함 절대값으로 주어진 함수야. 그렇죠? 그리고 k에서 최소값, 이 범위에서 최대값 가능한 걸 알려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gx는 2차 함수니까요. g' 이 값을 알려면은 2차 함수에 관련된 정보를 캐치해야겠다. 그렇죠? fx는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다 주어진 함수야. 그렇죠? 다 주어진 함수고. 그래? 봤더니 일단 hx의 최대 최소가 뭔지를 이거를 독해하기 위해서요 절대값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절대값 나왔다. 보자마자 익혀야 할 것. hx는 이런 거에 통째로 절대값이니까 첫 번째 빨간색으로 쓸까요? hx는요 늘 언제나 always 절대값의 결과니까 늘 0보단 크거나 같다야. 그렇죠? hx는 항상 0보단 크거나 같다지. 그렇지? 그래요. 음수가 나올 수 없어. hx 값이 맞죠? 다음에 hx는요 하나 더 지금 뺄셈이 아니라 차이죠. 즉 여기 있던 y equal gx라고 하는 2차 함수와 다음에 y equal fx-k라고 하는 이 y equal f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러한 함수의 함수값의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곧 hx야. 즉 함수값의 차이요. 그 차이 각각의 x가 변할 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함수값의 차이가 곧 hx라고. 아, hx는요? hx는 gx와 fx-k 함수값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까지 익히면 되겠다. 그렇죠? gx는 2차 함수가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fx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fx-k를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놈이 독해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자, 저 그래프가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주목 일단 연습 fx요 ln 2의 x승 플러스 1 하고요 다음에 이걸 y1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y1 y2는요 2 곱하기 얼마야? 2의 x승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로따로 y1 이거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 문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의 그래프는 당연히 뭐 기본적인 지수함수니까
그거를 더한 결과가 fx니까 뭐 문제 관건은 요 놈이 관건이겠네. 그렇죠? 요 놈. y1. 요 그래프에 관한 생각을 좀 해 보자. 자, 이런 것들은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일단 초월함수 그래프 점근선 극한 개념 점근선 그다음에요. 개형 자체는요. 점근선하고 그다음에 미분에서의 극대극소 한 번 더 미분에서 오목볼록 이런 것만 캐치해 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볼까요? 점근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봐. y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어디로 다 갈까요는요 얘는 항상 이런 거지. ln 1이 있고요 더하기 2의 x승이 있는데 요놈 말이다 항상 양수예요. x가 양이든 음이든 얘는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다가가죠. 그쵸? 그래요. 야 마이너스 무한대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얘는 사실은요 1 더하기 2의 무한대 수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다가가잖아. 1 플러스 무한소형 ln 1 플러스 무한소형 이렇게 독해할 수 있겠어요? ln 1이 0이니까 0보단 약간은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ln 1 얼마? 0으로 다가가고 있다. 즉 요놈아의 점근선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요 x축으로 한없이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 그렇죠? 그죠? 점근선 다음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요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요 플러스 1이 미미하죠. 그렇죠? 이걸 신경 안 쓴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봐. y1 ln 2의 x승이요 플러스 1은요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요 미미하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점점점 ln 2의 x승이 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야 사실은요 떨구면 x잖아요. 따라서 y equal x라고 하는 직선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런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는요 한없이 약간은 좀 더 약간은 더 크다고 약간 크긴 크겠죠. 그렇죠? 1만큼 더 큰 상태에서 다가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려볼게 한번 지워버리고 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x축에 다가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y equal x에 다가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샤샤샤샤샤 해서요 y equal x는요 이렇게 해놓고 저 그래프가 이래 생겼다는 거야. 이래 아 붙으면 안 돼. 다가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x가 0일 때는요 x가 0이면은요 이 형성 1이니까 ln이 y들편은 ln이 이렇게 되겠고 알겠죠? 이해 갔어요. 이걸 또 미분까지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은 미분 단원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점근선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y1 프라임은요 미분해주면요 fx는 f'x요 이거잖아. 늘 양수죠. 모든 x 늘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예, 단조 증가 맞잖아. 한번 더 미분해볼까? y2 프라임 분모 제곱해주고요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해주면 이거 날라가겠고요. 양 뭐 또 양수네. 그렇죠? y2'이 양수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3차 알고 있죠. 타투 2차 다음에요 1차에서요 y2'이 양수란 얘기는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뭐다? 저 노란색 y1 그래프다. 됐죠? 땅! y2는요 2 곱하기 2x인데 0일 때는요 1, 2 정도를 지나고요. 그렇죠? 0일 땐 2 지나죠? 2x는 원래는요, 이런 지수함수인데, 거기다 두 배 한 거니까, 정근선 x축이고요, 졸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새끼야, 이렇게. 정말 과장 안 하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새끼야.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란 것과 빨간 걸 더해준 게 바로 파란색 그래프니까, 더해볼까요? 여기다 그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때는 어디 지날까요? 예, 2 더하기 ln 2를 지나겠죠. ln이 더한 거니까 그치? 이럴 때는요 이만큼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더해줘. 더해주는데 점점 더해주는 게 미미해지잖아. 아 미미해지냐 이런 y equal x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하여튼 계속 더해져 나가서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는요 더해지는 게 이렇게 더해줘 이렇게 더해줘 이런 점 지날 거고요. 더해줘 근데 점점 미미하게 더해지니까 점근선이 빨간색보다 약간 위에 있는 상태에서 x축과 다가가고 있겠죠. 올라와서요 2 더하기 ln 1을 지나면서 와우 이 그래프다. 알겠죠? 얘 갔어. 다 지울게. 이제 저 그래프는요 선생님이 너한테 설명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이 초월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미분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러한 그래프 그리거나 그래프의 개형을 습득한 훈련들은 계속되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이라고 지금 가파르게. 알겠어요? 이게 뭐야? y equal fx입니다. fx인데 우리는요 얘가 얼마일 때 그러면요 시작해서 얘가 지금 얘 지금 x축이고
0일 때는요, 0일 때는 샥. 0일 때는 지금 이거 얼마지나? 예. 2 더하기 ln 2를 지나면서 이렇게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함수가 바로 저 파란색 함수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근데 gx하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x equal k에서 gx라고 최소값까지니까 여기다가 k를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얼마라고? gk라고. k 넣어줄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수적으로 그래프 하나 익혀놓고 절대값 gk 마이너스 f k 마이너스 k는 0이죠. f0 이것이요. 이것이 지금 hk인데 이때가 지금 이 hk 지금 뭐야? 두 그래프 2차 함수와 여기 있던 파란색 그래프를 k만큼 평행 이동한 새끼죠. 그 새끼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고 가장 작을 때의 값이 바로 gk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f0 값은 얼마인지 알잖아요. f0 값은 지금 2 더하기 ln이니까 얘가 2 더하기 ln이죠. 따라서 절대값 없애주면 gk 마이너스 f0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gk예요. 이 식에서 지금 뭘 없앨 수 있어요? 절대값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낸 사실, 이게 플러스 gk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얘가 양수잖아. 음수가 0이다 말이 안 돼. 따라서 여기는요, 예, 마이너스 gk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죠? 얘 같죠? 얘가 플러스 gk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g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즉 요 값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 양수, 양수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EGK요? EGK가 F0인데, 그죠? F0 값이 지금 2 더하기 l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GK에 관한 정보가 떴습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 결론. 여기다 쓸까? GK는 2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분의 1 ln인데요. 2분의 1 이쪽에 지수 올려주면요. ln 2의 2분의 1승. ln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조건 한 개 떴어요. GK는요, 1 더하기 ln 루트 2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땡. 끝났어.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걸 한번 독해야겠는데. 자,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잘 봐. 독해가 필요한데요. HX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어떤 2차 함수 하고요. 누구하고의 차이야? F, X-K하고의 함수값의 차이죠. 차이. 그죠? 함수값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0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0이 아니라 x equal k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고 k가 되겠고요. 지금 이런 상태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샤샤샤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지금 x equal k 됐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 그래프는요 y equal k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요 y는 f x-k라고 하는 그래프죠. 그렇죠? 여기다 k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요. f0값 아까 구했던 대로 이 값이니까 항상 함수값은 이 점은 k, 2 더하기 ln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원래 있던 0, 2 더하기 ln을 k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렇죠?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는 됐고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하고의 차이의 최소값이요. 이렇게 양수란 말이지 지금.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 2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인데 아래로 볼록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있던 지수 함수가 워낙 무식하게 쳐올라가기 때문에 언제가 만난단 말이지.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완전히 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는요 하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겠어? 무식하게 올라가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A가 GX의 최고 차이에서 양수면은요 만나게 된다는 얘기고, 만나는 순간에 얘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으면은요 그 차이의 절대값이 얼마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0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 최소값이 0이 아니라 양수잖아. 양수니까 절대로 여기 있던 파란색 y콜 fx-k라고 하는 그래프와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일단락 됐어요? 만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 한번 그려볼게요. K는 점에서 위로 볼록 지워버리고 위로 볼록에서 만나면 안 돼. 위로 볼록에서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런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 최소값이 차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 위로 볼록에서 안 만나면서 X가 K일 때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야, 이 상태. 그렇죠? 이해 갔죠? 이런 상태. 즉 여기 있던 x이걸 k야. 잘 들어. x이걸 k야. k에서의 이 거리가 지금 가장 최단 거리, 함수값의 최단 거리라는 얘기는 이건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완만하게 그려. 완만하게. 그렇죠? 이때가 최대란 얘기는 기약적으로는요. 여기 있던 접선의 기울기 샥 이 기울기 보여? x걸 k에서 이거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요. 노란색.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샥 이렇게 이게 지금 딱 같은 상태다 이거야. 그렇죠? 곡선에서 그래야지만 이 이점과 이점 k일 때 요 거리가 지금 최소값 얼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거리의 최소값 얼마? 1 더하기 ln 루트 2요. 아, ln 1 더하기 ln 루트 2. 요 길이가 지금 이 차이가 1 더하기 ln 얼마야? 루트 2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냐? 나머지 다른 데서는요? 이제 벌어지면 어떻게 더 차이가 벌어지죠? 당연히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참수에 관련된 궁금한 거는 G' K-2'이니까 GX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GX는 이 참수니까 써볼까? 내가 써볼게. 자 천천히 이제 GX를요 이 참수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라고 하자. 물론 지금 문제 그림상에서 A가 음수인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렇죠? 됐죠? 조건식 X 대신 얼마 집어넣어? K를 넣어주면 얼마? K 넣어주면요 예.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가 이게 GK인데 이 값은요 1 더하기 ln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 그쵸? 그죠? 여기 있던 GK가 이거니까. 그쵸? 됐어요? 따라서 GK 값 하나를 어디서 구했던 거예요? 아까 예. 요거 최소 2 조건에서 구했었죠. 그쵸? 그래요. 다음 조건은 뭐냐면 이거다. K일 때의 요 그래프에서 K일 때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하고요. K일 때 이때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어떻게 똑같아야겠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곡선 이런 거 기억나나?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도 마찬가지죠. 언제 거리가 최소예요? 기울기가 같을 때 이때가 거리가 최소잖아. 그렇지? 이해가? 이런 곡선도 마찬가지죠. 이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요. 이런 거 기울기가 같을 때 이때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갔죠? 이거를 한꺼번에 해석해서 풀던 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 이게 최소가 되려면요 이때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와 이때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냐 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 미분합시다. fx-k는요 사실 ln 2의 x-k승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의 x-k승인데 요거 미분해 줄까요? f' x 마이너스 이건 그냥 y라고 합시다. 이건요 새롭게 y equal 요 그래프를 예 아까 저 fx를 k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죠. 이거 도함수 y'은요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 주면은요 예 2의 x 마이너스 k승 플러스 얼마 1분의 분자 미분해 주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x가 k일 때의 순간 변화 미분계수요 k 넣어주면 1 2분의 2의 형수 1 2 2분의 5 나오네요. 즉 여기 있던 파란색 요 접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5라고 이해 갔어요? 따라서 여기 있던 노란색 접선의 길이도 얼마다? 2분의 5가 돼야겠다 이렇게. 그치? 됐어. 요 내용 이해해 두세요. 따라서 한마디로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G'X죠. 저 미분합니다. G'X는 뭐예요? G'X는 지금 EAX 플러스 B죠. G' 얼마? G' K요. K 넣어주면 EA 여기다 쓸까요? 지금 G'K가 2분의 5인 걸 써봐야 되는 거니까 K 넣어주면 EAK 플러스 얼마? 플러스 B요. 이것이 얼마라고? 2분의 5가 나와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됐죠? 지금 미지수가 ABK 넘실거리고 있어. 그렇죠? 식은 두 개밖에 안 나왔고 이 상태죠. 이 상태. 이제 나머지 조건식은요 이거 써먹었죠. 이거 써먹었고요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게 지금 극소인 것. 물론 이것도 가능하고 하나 더 알려줄게. 요식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뭐 프리즘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기 있죠. hx가 잘 봐. hx가 지금 절대값 g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fx 마이너스 k 이렇게 있는 건데 맞지? 근데 봐. 항상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상황 자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파란색 이 그래프가 늘 언제나 always 항상 누구보다는요. 요 새끼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이 절대값 아니 양이야 음이야. 얘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이건 항상 음이에요. 음이니까 어떻게 별 고민 없이 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절대값 없애버리고요. hx는요 이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냐고, 그렇죠? 응? 아,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되고 항상 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인 걸 알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는 hx가 최소일 때가 x가 k일 때 최소인 거라니까 미분해 주면은요. h 프라임 x는요 f 프라임마다 x 마이너스 k 하고요 빼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0 되는 점이 궁금하다 이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요? 0 되는 점 따라서요. 근데 이게 언제 0 되냐고요? 0 되는 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뭘 알고 있죠? x가 얼마일 때 k일 때 0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넣어볼까? h 프라임 k일 때요 미분가능 함수니까 이때 최소 극소 전 범위에서 최소값 갖고 최소일 때는요 극소일 때 극소일 때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k일 때요 넣어주면은요 이것이 얼마다? k일 때죠. k일 때 이것이 0이다 이걸 알고 있다고. 따라 넘기면 어떻게 돼요? g' k가 f' 0이고요 f' 0은요 이놈 미분해야겠네 이번에, 그쵸? 요거 미분해주면 f' x는요 2의 x승 플러스 1분의 2의 x승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f' 0이니까 0 넣어주면요 1, 2분의 1 더하기 여전히 얼마입니까? 여전히 2분의 5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여전히 2분의 5 g' k가 얼마 2분의 5라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 hx가 지금 뭐야? hx가 항상 얘가 더 크니까 fx-k 빼기 gx인 걸 알고서 양변을 미분한 다음에 k를 넣어주면 0 나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요 구할 수 있고요. 또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x걸 k일 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가 가장 작단 얘기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거니까 요놈 자체를 이런 함수 자체를요 아까 바로 k막 이동을 미분해 가지고 k 넣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 2분의 5와 g' x에다 k 넣어서 g' k 값이 2분의 5다는 걸 이용해도요 2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지? 됐죠?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시든 또는 저 식을 풀어서 이해하시든 하여튼 h' k가 그때 최소값 gk를 갖고요 그 다음에요 g' k가 얼마다? 아 g' k 하고요 뭐야 이거 여기다가 네, k 넣어준 것 f' 0하고 빼기 gk가 0 나와야 된다. h' k가 0이다 그걸 이용해 식 하나 더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써먹을 거는 여기서 식 두 개 나왔고요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봐, 이 차이가 이때 가장 적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건데 여기서 1을 뺀 것 샷 k 마이너스 여기라고 할까요? k 플러스 여기라고 할까요? 자 과연 이때부터는 차이가 벌어지는데 함수가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치? 이때가 더 클 것인가 차이가 이때가 더 클 것인가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도 이거보다는요 이게 더 크죠. 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때가 변화율이 똑같은 상태고 그죠? 곡선상에서 이때부터 이 변화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얘는 미미하게 떨어지고요. 여기서부터 미미하게 길이가 2분의 5였죠. 미미하게 올라가서 0 됐다가 떨어질 텐데 하여튼 여기는 뭐 변화율 별로 없고 여기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얘는 변화가 좀 있죠. 있지만 여기 2차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해갔어요? 아니 그냥 좀 더 가봐. 좀 더 가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얼마 이만큼이 차이잖아요. 이만큼도 가볼까요? 아 이거잖아. 이거 뭐 눈에 띄지.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가 변화의 차이가 훨씬 더 심하다 이거야. 이때 함수값에도 크게 나타난다.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또 약간의 난관이 남아. 어떤 난관이냐면 문제 단
자연대수 2가 2분의 5보단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 hx는 이거니까 절대값 없애놓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어줘요. 여기다가 k 마이너스 1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대소 비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 걸리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무지하게 올라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야 어차피 이차함수니까 그쵸? 뭐 2분의 5였다가 0 됐다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차함수와 이건 기하급수 올라갈 때 이때의 차이를 긁어보기만 하더라도 이거와 이거는 상대간의 이차가 더 크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언제 발생한다? k 플러스 1 중에서 발생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끝내. 따라서 k 플러스 1 때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어주면 다음 같아요. hk 플러스 1이 최대값 얼마? 2 더하기 ln 루트 2분의 1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걸 활용해야겠네. 그렇죠? 따라서 얘는요 다음 같아요. f k 플러스 1 빼기 k가 f1 다음에 마이너스 g k 플러스 이렇게 돼서요. 자 f 안값은요 ln 2 더하기 1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 이게 f1 마이너스 gk 플러스는요 k 플러스 여기다가 어디다가 ax 여기다가 샬롱샬롱 넣어주면 a의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b의 k 플러스 1 더하기 얼마 c 이렇게 나타나 그쵸? 여기 좀 정리해 줄게. 정리해 주면요 ln 2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2 마이너스 얘는요 ak 제곱 더하기 얼마 bk 더하기 얼마 c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2ak 남죠 다음에 플러스 얼마 a 남고 플러스 b 남고 플러스 c 이렇게 남았죠 이렇게 1달러 다시요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 끝났고요 그쵸 다음에 플러스 b 하나 있고요 여기 2ak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전개한 것이 이거야 이거 이건데 지금 아까 구한 식에서 통째로 요 값이 얼마라고요? 1 더하기 ln이야. 요 값이 얼마라고? 1 더하기 ln이라고 지워버리자. 얘가 1 더하기 ln 얼마? ln2다. ln 루트 2, ln 루트 2.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다음에 2ak 플러스 요 놈은 또, 요 놈은 또 2분의 5예요. 2분의 5 더하기 a만 남네. 요걸 활용해주면은요. 뒤에 부분이 2분의 5 더하기 a 이렇게 남아요. 그쵸?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이 최대값이 지금 나와야 할 게 최대값이 2 더하기 ln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이게 지금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 최대값이요 그죠? 그럼 봐요 여기 요놈 있으니까 ln 루트 2 마이너스 이건 괜찮네 굿굿굿 마이너스 ln 루트 2요 루트 2를 깔아주면은요 이거 처리됐죠 플러스 2 처리됐어요 그쵸? 남는 건 이제 1 더하기 2분의 5 요 새끼가 없어줘야겠어요. A 얼마 A는요? 2분의 7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서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밑에 깔아주면요 최대값 등장하는 거니까 그쵸? 이 값 나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쵸? 이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치? 됐어 다 왔어 자 이제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이게 지금 문제의 구조상 미지수는 A, B, C, K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식은요 3개밖에 없어서 이걸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식은 없는데 문제에서 뭘 구라 했어요? G 프라임 K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G 프라임 X가 이거였잖아요. 여기다가 K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요. 이 A에 K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플러스 B가 돼서 정리해주면 2AK 플러스 B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나 그쵸 약분되고요 근데 요게 얼마였죠 요게 지금 2분의 5였죠 2분의 5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7은 플러스 2분의 7 돼서요 2분의 10이 얼마 6 이렇게 떨어지네 우리가 찾은 정답을 하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아 길었네 그쵸 1달러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줄게 정리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산수가 좀 어려웠었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잘 봐 여기 있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가 점근 이 새끼의 점근선 파악해서요 점근선 x축 y컬 x 파악해서 그놈과 y컬 2x이요 졸라리 가파르게 올라가는 놈을 더한 결과가 fx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욱더 과격하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매우 과격하게 쳐 올라간다 알겠어요? 이런 그래프야 누가 x축을 정근선하면서 올라왔다가 과격하게 초올라가는 fx 하고요 일단 이 참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가 GK다. 그거를 한번 대수로 구해봤더니 그 GK값이 1 더하기 ln 루트 2, 즉 이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가 K였단,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작을 때의 최소값이요 GK이다 라는 거 구해서 이 GK요 여기다 K 넣어주고 GK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고 봤더니 GK가 양수일 수는 없고요 GK 넣어주고 F0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까지 됐었잖아 아까 그죠? 근데 여기서 절대값 없애놓고서 뿜마로 해서 봤더니 얘가 양수인데 얘가 플러스가 되면요 00 다시 한번 00 그러면요 얘는 음수가 0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EGK가 F0 따라서 GK는 2분의 F0 F0값 알고 있으니까요 F0을 반으로 나눈 요 놈이 바로 뭐다? 요 놈이 바로 예, GK다 라는 사실 한 개 떴고 다음에 이거를 풀어놓고서 이렇게 풀어놓고서 미분을 하던 왜요? HK일 때 H'K가 얼마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미분해서요 0 된다는 조건을 쓰던 또는 기하학적으로 이게 가장 짧을 때가 이때 접선의 효율이 같으니까 이때 접선의 효율이 얼마다? 2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이용하든 어쨌든 저쨌든 G'K가 2분의 5라는 조건 G'K가 2분의 5라는 조건 하나 갈 수 있겠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최대값이 언제 나올까? 차이의 크기가 물론 대수적으로 거의 어떤 단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요 이걸 넣었을 때 이걸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 때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해서요 이때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지 이쪽은 작아지 이쪽은 얘보단 작으니까 당연히 이게 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 따라서 이쪽으로 진행할 때가 더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K 플러스 1 X가 K 플러스 1일 때가 최대다는 걸 이용해서요 HK 플러스 1값을 정리해서 이걸 이용했더니 A값을 구할 수 있었네 그쵸? 근데 단 한계가 뭐냐면 지금 A, B, C, K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우울했었는데 G'K-1을 구했더니 이렇게 통창 없어져 버리고 A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답 구하는 데 무리가 없더라 이거죠 그쵸? 산수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1달러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프에 개형됐으면 최대치로 돼 있겠죠? 다음에 산수 관련된 것들 만 잘 이해하면은요 수학적으로는 이쪽 부분만 해놓고 빼놓고서는요 크게 뭐 어려운 적 없었는데 산수가 좀 문제였었지 그치? 미지수가 4개가 넘실거리는데 식은 3개밖에 없으니까 자 잠깐 하나 더 추가적인 팁 언급해 줄게요 자 이 문제는요 좀 더 산수가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히 푸는 거 V쌤이 찍기 특강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종이 차려 측량 잘 그려서요 측량을 통해서 찍을 수 있다 그치? 맞지? 다음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가 보기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은요 적당히 숫자 안 풀릴 때 문제가 잘 안 풀려 어? 그때 같은 숫자를 대입해봐서 우리가 정답을 찍어낼 수 있다 다음에 또 매우 중요했던 내용 막연한 문자 막연한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만 해놓고서 처리해줘도요 정답은 상수로 떨어진다 즉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자랑 상관없이요 답이 상수로 나와 그럼 이 문자는 문제 있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래 이래봐 이건 찍기 특강 계산 여러분한테 맡길게 봐 이런 거지 그래 근데 K는 실수래 K가 여기 들어가 있어 X걸 K에서 GK를 갔는데 이런 범위가 있고요 또 K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 그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상태에서 답이 뭐야 답이 K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답은 지금 상수란 말이다 객관 주관식이더라도 답은 상수죠 답은 상수이기 때문에 K에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요 가장 편안한 숫자를 대입해서 지금 K에 별다른 조건 없거든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K가 어떤 때 가장 편한 거 K가 0일 때요 네. K가 지금 0이건 나발이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차이가 일정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값도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K가 0일 때로 놓고 풀면 이 문제는요 산수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K가 0이면 선생님 문제만 써줄게 그리고 이 상태 이해한 것 그대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쉽게 풀릴 거야 훨씬 더 뭐 0 말고 다른 숫자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그쵸? K가 0일 때 가장 간단하니까 K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지식은 이제 HX는요 절대값 GX 다음에 마이너스 F K가 0이니까 X요 이렇게 간단히 끝나 그쵸?
맞아. 다음에요. x equal k가 이게 이논 그래프는 x equal 0에서 최소값 얼마? 최소값 g 0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다음에요. 범위는요 이제 마이너스라고요. 1. 이 구간에서요. 최대값 얼마니까? 최대값 2 더하기 ln 루트 2 1 더하기 1 간다 이렇게 놓고서 구하는 건 g'이 얼마니까? k가 0이니까요. 이 값을 구해주면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산수가 처리될 것이다. 그렇죠? 쓰이는 내용은 똑같은데 왜 문자인 k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k를 0으로 놓고 풀어도 일반적인 k에 관한 상태가 아니라 k가 0일 때 상태일 때의 정답과 이렇게 k를 질질 달고 당겼을 때 정답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k가 0일 때를 놓고서 한번 선생님이 아까 일반적으로 풀었던 내용 그대로 내용 해석해서 문제 풀어봐. 산수마저도 간단해질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